물을 전기분해로 수소를 얻고자 한다. 자, 물은 H2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H2O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것은 전기분해하게 되니까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산소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맞죠?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산소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분해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우리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원유, 기름을 많이 난방 장치로서 또는 자동차 연료로서 기름 또는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기름 또는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름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가 무슨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탄소를 우리가 원소 성분으로 분석을 했을 때 C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스 같은 경우에는 LNG, 도시가스의 주 원료는 CH4, 메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LP 가스 같은 경우에는 C3H8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더하기 C4H10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기름도 가솔린이라고 하면 탄소가 5개에서 12개로 섞여져 있는 탄화수소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이와 같은 액체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도 그 원소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탄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탄소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CO2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 CO2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온실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실가스. 지구를 우리가 비닐하우스로 씌워서 그 내부의 온도가 빠져나가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온도가 상승하는 주범이 이게 CO2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 CO2 가스를 생산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협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빠져나오는 이 수소는 수소를 태우게 되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수소를 태우게 되니까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H2O가 나오는 것이죠. 2분의 1, 그렇죠? H2O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소는 아주 깨끗한 청정 연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이 수소 기체를 우리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을 한다라든지 난방 장치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또는 우리가 태양열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수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 전기를 우리가 난방 장치에 활용을 한다라든지 또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구가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지 않고 우리가 물려줄 수가 있는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수소 기체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대체 연료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보면 1족 원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으로 나오면 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H 플러스로 나옵니다. 산소는 6족 원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온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2가 이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온으로 나와 있을 때 수소는 그러면 무슨 극으로 끌려가겠습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고 산소는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극으로 끌려간다. 자, 수소는 마이너스 극으로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말이고 답은 2번이 옳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의 해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프로판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메탄의 몇 배가 되겠는가? 산소의 비율은 21. 여기에서 V라고 하면 볼륨, VO, LUME. VO, LUME, 볼륨 퍼센트다. 이 볼륨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부피 퍼센트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프로판을 한번 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C3 H8개를 태우니까 공기 중에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C는 산소하고 만나서 CO2 나오죠. 온실가스 나오죠. 그 다음에 물 H2O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가 탄소가 3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 수소가 8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4, 그죠? 그러니까 산소의 개수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OO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탄을 우리가 한번 태워보면 CH4를 태워보니까, 그죠? O2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CO2라고 하는 물질하고 H2O라고 하는 물질을 이렇게 발생을 시킵니다. 탄소가 한 개, 수소가 2개 나와 있고 여기다가 2개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2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론 공기량은 메탄의 몇 배가 되겠는가? 그러면 자, 프로파안인 경우에는 이론 공기량을 우리가 A0라고 이야기할 때 A0는 0.21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메탄 같은 경우에 이론 공기량은 0.21분의 산소량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5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소의 몰수, 2라고 하는 것은 요거에서도 메탄의 산소의 몰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탄의 몇 배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국 우리가 메탄의 몇 배가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적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분모에는 메탄, 그죠? 0.21분의 2, 분자에는 프로판, 0.21분의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갔죠. 결국 5 나누기 2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우리가 2.5가 답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의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아세틸렌은 조연성 가스와 공존하지 않아도 폭발할 수가 있다. 아세틸렌은 이 자체가 분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가연성이므로 공기와 공존하면 폭발할 수 있다. 공기와 공존하게 되면 폭발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연성 고체 가루가 공기 중에서 산소 분자와 접촉하게 되면 폭발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이산화황은 산소가 없어도 자기 분해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다. 자, 요 이산화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O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O2는 불연성 물질입니다. 불연성 물질. 불연성 물질에 해당이 된다. 그죠? 불연성 물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그죠?